공개된 이미지를 조금 밝게 조정해봤습니다. 커다란 그릴과 헤드램프와 안개 등이 서로 반전된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전 콘셉트가 공개되자마자 이 차량이 4세대 투싼이라는 점은 아마도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전 콘셉트의 디자인은 현행까지 선보였던 투싼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차량이 투싼의 후속인 점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전혀 다른 차량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서 60초 또는 120초 영상을 서두에서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난 1부와 2부에서 해외에서 포착된 4세대 투싼의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요, 앞으로 달라질 투싼의 디자인 경쟁력을 미리 분석해 봤습니다. 현행 세대까지 투싼은 모범생과 같은 외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4세대 투싼의 경우 강렬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하죠. 차량의 크기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부 영상에서는 4세대 투싼의 콘셉트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콘셉트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긴 설명보다는요, 짧은 15초 영상으로요, 어떤 차량인지 먼저 살펴보시죠. 사실 비전 콘셉트가 공개되자마자 이 차량이 4세대 투싼이라는 점은 아마도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콘셉트카를 공개할 때 몇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소형차 SUV 시장에서 핵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셀토스는 지금부터 3년 전이죠. SP2라는 이름으로 인도 시장에서 콘셉트가 가장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카렌스 후속으로 알려졌는데요. 셀토스가 카렌스 후속이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하비 더 마스터 콘셉트는요, 모하비 마스피스로 출시 직전에 서울 모터쇼에서 사실 시기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늦게 공개가 되었죠. 저도 다녀오고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셀토스나 모하비의 경우 콘셉트와 한 95% 이상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투싼의 콘셉트인 비전과 위장막 차량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1부와 2부 소식을 전달해 드린 지 시간이 오래되었죠. 1부와 2부의 엑기스 영상을요,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신형 투싼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출시까지 뭐 한 반년? 6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씩 실체를 드러낼 것을 예상. 4세대 투싼은 조금 괴기스러울 정도로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투싼이 보여줬던 정형적인 느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얌전한 듯한 투싼의 이미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괴기 영화의 캐릭터처럼 한번 보면 잊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형 투싼은 단전대 최신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현행보다 훨씬 낮아진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가장 늦게 출시가 되는 아반떼와 투싼에서도 루필로즈 디자인이 더욱 닮은 꼴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자동차 매체인 카스쿱스에서요, 4세대 투싼의 예상도를 공개하였습니다. 예상도의 이미지는 누가 이 차량이 투싼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완전히 새로운 SUV처럼 보이는데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는 다섯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좀 바꿔서 보면요, 특이하게 전면부의 경우 보닛 디자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로 처리가 되어 있죠. 1열 도어 쪽 케이터 라인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매기의 날개처럼요, 양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덕분에 입체적인 볼륨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SUV 중에서요, 입체감과 볼륨감이 이 정도로 강조된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4세대 투싼의 디자인은 주목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세대 투싼은 테일램프가 중간에 이어지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세대 투싼의 경우도 히든 라이팅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비정 콘셉트의 디자인은 현행까지 선보였던 투싼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차량이 투싼의 후속인 점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전혀 다른 차량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공개된 이미지를 조금 밝게 조정해봤습니다. 커다란 그릴과 헤드램프와 안개 등이 서로 반전된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알려드리면요, 해외에서 포착된 4세대 투싼과 완전히 판박이라고 할 수 있죠. 닮은꼴 디자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위장막 차량과 동시에 비교해본다면 설명이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4세대 투싼의 콘셉트 차량이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면부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디자인인 그릴의 경우 삼각형이 서로 마주보듯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장막 차량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요, 제가 라이팅 디자인이 4세대 투싼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라이팅 디자인은 실제 양산차에서는 디테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요, 두 사진을 비교해보시며 위장막 차량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특이한 점은요, 그릴 내부에 엠브런이 있죠. 주간에는 일반적인 엠브런처럼 보이다가요, 야간에 점등하게 되며 라이팅 디자인 요소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디자인은 소나타와 같은 차량에서 히든 라이팅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헤드램프와 안개 등이 서로 반전된 디자인이 드디어 4세대 투싼에서도 적용됩니다. 덕분에 투싼만 지금까지 따로 국밥처럼 이러한 디자인이 현대차 SUV 중에서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두 차량의 디자인을 보면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장막 속에 감춰진 보닛의 라인도 비전 차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비교해보시니까 쉽게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그릴 하단에는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파라 매트릭 주얼 패턴처럼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이 최근 공개된 더뉴 그랜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이런 디자인은 실제 양산 차량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콘셉트카만의 디자인이라고 예상됩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은 비정 콘셉트의 측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장막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과 비교해본다면요, 조금 뭐 눌린 듯한 그런 디자인을 제외한다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닮은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보닛에서 시작된 라인과 캐릭터 라인이 완전하게 위장막 차량과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현대차에서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만 없었을 뿐이죠. 비정과 4세대 투싼은 완전히 동일한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3열 윈도우로 지나가는 은색 몰딩이죠. 기아차 K5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크롬 재질의 몰딩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해당 부분의 디자인은 양산차에서 반짝이는 재질의 디자인이 적용되거나요, 현재까지는 저의 상상이라고 해야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에 라이팅 램프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뇌피셜이니까요,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막 차량에서 포착된 휠 아치의 디자인은 국내 차량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입니다. 마치 지프 차량에서 적용된 것처럼 각진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전 콘셉트에서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세대 투싼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 외에도 측면부의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조금 밋밋해 보이는 SUV 측면부 디자인이 근육줄처럼 강렬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면부의 디자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전 영상인 2부 영상에서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는 최신 디자인의 차량처럼 연결되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다고 알려드렸었죠. 출시와 함께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한 셀토스의 경우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중간에 크롬바가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전통 SUV인 모하비더 마스터의 경우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디자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전 콘셉트의 경우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한 줄의 LED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전면부와 마찬가지죠. 후면부 엠블럼도 점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부 엠블럼과 후면부 엠블럼은 조금 어두운 저녁 시간이 된다면요, LED 램프처럼 엠블럼 부분이 점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4세대 투싼에서 바로 적용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부분에서 적용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장막 차량과 동시에 비교해보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어떻게 출시가 될지 누구나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3부 영상에서는 비전 콘셉트를 통해서 새롭게 출시될 4세대 투싼의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4세대 투싼은 내년인 2020년이죠. 2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디자인이 빠르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일찍 출시될 것으로 연목구름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4세대로 풀체인지 되면서 기존의 디자인을 완전히 버리고 현대차 SUV처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하는 투싼은 근육질의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부 영상에서는요, 실내 디자인을 포함한 4세대 투싼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